안녕하세요. 민지선입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푸른빛의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하얀 파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특히 바다 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업인들에게 바다란 생활을 유지하는 일터이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업인들이 24시간 안전한 어업 활동을 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를 잡아라에서 처음 소개하는 무선통신사인데요. 무선통신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무선통신사란 첨단 무선통신장비를 활용해 비행기, 선박, 어선, 무선국 등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직업인은 무선통신사로 수협어업정보통신국에서 근무하며 어선들과 매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무선통신사는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서 근무하는 이태규 대리. 교대 근무를 하니까 낮에 이런 식으로 낮에 근무하게 되면 나오면서 이제 뭐 밤새 이제 근무했던 동료들이랑 인수인계 교대를 하고요. 그 바다에 나가 있는 어선들이랑 하루에 한 번씩 교신함으로써 어선에 대한 이제 이상 유무 확인하고 교신해서 위치를 받으면은 그거를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어선에 대한 그 위치 자료를 수산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또 PC에 입력을 해서 그런 자료를 이제 전산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매일 하고 있고요. 이태규 대리는 15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무선통신사인데요. 교대 근무를 하며 24시간 상황실에서 조난 주파수를 상시로 청취하고 어선들로부터 항해와 조업 여부를 접수받아 확인하는 일이 주요 업무입니다. 또한 수시로 기상방송을 해야 하는데요. 내일의 기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바래만 부근에 기상청의 예비특보를 전달받아 날씨가 안 좋아질 기미가 보이면 어선에 방송을 해 안전한 어업활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13시 통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위치부터 먼저 방송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뤄지는데요. 어선이 출항하는 아침과 귀항하는 저녁 시간대에 가장 많은 방송을 합니다. 때문에 사무실은 어선과의 교신 소리로 언제나 시끌벅적한데요. 하루에 거의 1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있는데요. 거의 자동방송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30회 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잦은 통신은 점심시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어선으로부터 교신이 오면 바로 일어나 답해줘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출어선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인근 조업선과 해경, 해군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 5월 속초 앞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통발어선 창백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무선통신사의 신속한 상황 전파로 성공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신고를 저희가 받고 접수하는 와중에 그때 또 해군 쪽에서도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사고 난 선박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접수를 해서 마침 또 이제 관계 기관에 연결을 해서 이제 구조로 이어지도록 이제 제가 접수 처리를 했었죠.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좀 상당하게 이제 흡족하죠. 24시간 어선과 교신을 하는 것 외에 무선통신사는 어선의 위치를 파악해 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데이터화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어업인들의 현장 정보를 가장 많이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이터량이 많고 어업 활동과 관련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산 데이터가 쌓여서 어업인들에게 다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이지 협상 자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종이 어느 만큼의 물량이 나는지 이제 그런 수산 자료를 확인해서 어업인의 그 수산 그 생산 활동에 저희가 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해양수산부나 관계기관에 다 제공되기도 하고요. 이태규 무선통신사는 어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직업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항상 바다에 나가 있는 어업인과 그다음에 육지를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선통신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잘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우선 통신사에 대한 많은 관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선통신사는 어업인의 어업 활동은 물론 안전과 생명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선통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무선통신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 바로 전파전자통신기사기능사 자격증인데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뒤 시험을 치르면 자격증이 발부되고요. 응시 자격에는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업인들과 통신을 하며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닌 어업인들의 생업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무선통신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자부심을 느끼고 직업에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싶다면 무선통신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